몇 개월 전부터 여름휴가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박모 씨. 지난 3월 티몬에서 저렴하게 나온 패키지 여행 상품을 발견하고 630만 원을 들여 선뜻 구매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티몬 투어 통해가지고 하나 투어를 결제했던 건데 동일하게 하나 투어에 그 사이판 PIC를 여쭤보니까 인당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이 비싸게 판매를 하셔서 저 그러면 티몬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티몬을 통해서 했었죠. 그런데 출발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달 말 여행사에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티몬에서 여행사로 입금이 안 됐다며 다시 결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쪽이 티몬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을 하시고 저희 하나투어에는 재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대신 동일한 금액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새벽 티몬 본사로 달려가 꼬박 하루를 기다렸지만 끝내 환불을 받지 못해 결국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티몬 본사에 갔더니만 이미 1,000명 넘게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들이 가족들이랑 이런 추억 쌓으려고 다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결제한 사람들인데 일반 소비자들인데 피해를 다 입은 거죠. 그래서 다 울고 난리였었어요, 그 새벽에. 7월 초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23일엔 티몬 본사에 문이 닫혀 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다음 날엔 티몬에서 상품을 구입하려 해도 결제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안해진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환불된 분이 아무것도 안 계신데 어떻게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피해자 중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제휴처가 다 사라졌어요. 보면 뭐 제휴 상품몰에 있는 게 보면 예전에 이게 거의 꽉 찼었거든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으로 온라인 사용처에 있는 뭐 11번가라든가 뭐 GS샵이라든가 네이버페이로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아무데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른바 TMF 사태가 터지면서 상품권 사용 가맹점들이 일제히 사용 중단을 선언해 하루아침에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기념품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33억 원어치나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구매자들에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 쇼핑 공간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입니다. 직접 물건을 납품받아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매자들이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고 티몬에 접속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티몬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소비자에게 결제를 했는데 상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졌다면 판매자에겐 상품을 배송했는데 정산을 못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김모 씨. 유독 티몬이 판매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는 자체 할인을 많이 해줘 작년부턴 티몬에서만 상품을 판매해왔다고 했습니다. 마켓에서 사실 쿠폰을 걸어줘요. 가령 찐마켓에서 만약에 5% 찐마켓 옥션에서 5% 쿠폰을 걸어줬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걸어놓으면 95만 원이 되는 건데 근데 티몬에서는 쿠폰을 더 걸어주는 거죠. 그럼 더 걸어서 그럼 자기들 덜 가져가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티몬 장에서. 대신 티몬이 판매 대금을 늦게 정산해주는 경우가 잦아 늘 불안했습니다. 그 당일날 늦게 들어온다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떡해요? 적용이 거기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없으면 또 버티고 아니면 또 카드로 버티고 하는 거죠. 돌려막으면서. 그러다 지난 6월과 7월 판매 대금 6억 5천만 원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우리 아내도 좀 미안하고요. 3명입니다. 3명인데 애들 어린데 미안하고 이제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해온 이 판매자도 4년 전부터는 티몬과만 거래해왔습니다. 티몬의 판매 중개 수수료가 저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커머스 쇼핑몰을 한 4개 정도 했었는데 그 판매 수수료가 다른 곳은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계산을 하고 마진 이유를 따져봤을 때 팀원에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싶어가지고. 하지만 이 판매자도 두 달치 판매 대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8월 9일이 정산 날짜인데 8월 9일 날 계속해서 통장을 그 휴대폰으로 한 10분마다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하고. 팀원에서. 네. 근데 뭐 결국에 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 진짜 가끔 눈물 나서 너무 하루하루가 진짜 힘들긴 해요. 정부가 파악한 팀원과 위메프의 미정산 판매 대금은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업체 수는 4만 8,124곳. 이 중 981곳이 1억 원 이상의 돈을 못 받았고 30억 원 이상의 대금을 못 받은 업체도 74곳이나 됩니다. 팀원과 위메프는 7월 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자와 팀에프 사이에 자율적 구조조정 기간을 줬습니다. 이커머스는 멜팅 아이스라는 피드백 주셨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녹는다. 저희도 직접 찾고 계속 만나려고 하고요. 8월 말까지 시한을 받았거든요. 8월 말까지 최대한 확보하고 설명하고. 하지만 결국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았고 법원은 곧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위 흑자 도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 셀러들 중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탄탄한 기업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다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이 이게 악성이 돼버리면은 그럼 갑자기 이 업체는 나는 흑자인데 도산이 되는 거죠.